산을 정복한 산악인들의 자축의 자리. 근데 이번 막내들은 누굴 데려가요? 아니 마도 올 때 됐는데 넘어. 열정만 가득한 막내 지망생들 받아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인생이 확 산에 올라오고 5년 사귄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습니다. 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정만 갖고 덤볐다간 저승엔 급행열차를 탈 수 있다는 걸 지옥 훈련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해준 뒤 이따가 엄대장은 이들을 이끌고 험난한 히말라야 등정에 오릅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 저 원정 때리고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세계 지붕을 정복하죠. 아프사! 염대장 이제 산 그만 가야겠다. 비록 함께하진 못하지만 대장의 도전정신을 잊기 위해 에베레스트로 향했던 박대원에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구조를 출발시키라고!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괜찮다. 절절한 부성애로 눈물 쏙 빠지게 만들더니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베테랑 형사로 육해통쾌한 액션까지 선보이며 올해만 두 편의 천만 영화를 탄생시킨 쌍천만 배우 황정민. 어몽길 대장 역을 맡은 그는 데뷔 이래 가장 험난한 촬영길에 올라야 했는데요. 그 우리가 촬영해야 되는 지형들이 아무래도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장소니까. 네팔의 히말라야, 프랑스의 몽블랑 등 험하기로 유명한 산악 루트에서 실제 촬영을 해야 했던 배우와 스태프들. 산악 전문가와 함께 사전 훈련까지 받아가며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영화를 완성시켜 나갔죠. 아유,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얼음산에서 생을 마감한 한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해발 8,750m를 향해 올라간 휴먼 원정군.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산 아래 하나였고 또 다른 가족이었던 동료가 묻혀있기에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이들의 위대한 도전.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영화 히말라야였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갔다 왔었는데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영상에 사실 그 거대한 산을 닮는다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영상미 너무나 기대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그 장관을 이제 스크린에 담는다. 제가 봤을 때 이거 IMAX에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